일본어를 못했던 최악의 친일파 바로 이완용이야. 이완용은 애국자로 유명한 독립협회 회장이었지만 공금횡령죄로 파면 위기를 맞고 정치적 권력이 사라지자 일본어 통역사를 고용했고 당시 대세였던 일본 편에 붙었어. 친일파가 되어 수많은 조선인을 죽인 보상으로 지금 기준으로 600억 원의 재산과 여의도 7.7배의 땅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죽을 땐 자식에게 유언으로 앞으로는 미국이 대세일 테니 친미파가 되어라 라고 했다네.